сложно преодолеть, и нам приходится общаться по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 не мешает нам сегодня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толь интересной и значимой для нас. 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연해주 수산업조합이 이렇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러시아 조선시장의 재반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борудования. Первый слайд, пожалуйста. 이제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 조선 파트너와 기자재 생산 기업을 위한 러시아 조선 시장 전망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께서는 러시아 조선소에서 현대식 최첨단 어선을 건조한다는 과제를 세우셨습니다. 드라이드 이쪽을 봐주십시오. 국가 경제 발전에서 기술적 돌파구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께서 설정하신 과제와 21세기 러시아 국가 우선 과제로 정해진 국정의 선도 개발 과제를 고려한다면 최첨단 어선 건조와 국동 전체 조선업 발전을 위한 유일하고도 특별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들이 러시아 연방의 장기적 국가 정책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한국 조선기업과 비자재 생산기업의 유의미한 전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정부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러시아 국가기관이 장기적 전망으로 완벽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국가 예산이 할당되었고 국동에 전례 없이 좋은 조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슬라이드 3쪽을 봐주십시오. 외국 기업을 위한 조건을 설명하자면 블라디보스토 자유항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동에서 블라디보스토 자유항 체계가 5개 지역, 22개 지자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선도 개발 구역은 우리가 이것을 소르라고 부르는데요. 기업 활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가 적용되는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영토입니다. 슬라이드 4쪽을 봐주십시오. 총 23개 선도 개발 구역이 형성되었는데 슬라이드 4쪽에서는 조선기업과 기자재 생산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여기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부셜감인데 조선업과 물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디진스카야 구역은 물류와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조세 제도와 특혜 측면에서 주요 동남아 나라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만든 자유 경제 구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А также ТОР Надеждинская со сфер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логистика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선도 개발 구역의 특혜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вобод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Созданы ведущих по привлекаем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странами. 법인세는 0-5% 정도, 표지세는 0%, 재산세는 0%, 0% налог на землю, 자유관세 구역 입주 기업을 위한 관세 면제 및 세금 면제 제도, 선도개발 구역 인프라시설 건설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기업이 자유항 입주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국가의 보호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Это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о на слайдах 3 и 4. Что касается выде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резервов, то эт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судостроителей в виде выделения слайды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곳에 자세히 объем этой господдержки только первой ее части в размере 20% ментая. 할당된 국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선업에 대한 전례 없는 지원 규모입니다.
러시아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한다면 투자부터를 할당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1차분의 예로 들어도 1차분만 예로 들어도 명태, 청어, 대구 및 기타 생물자원의 20%, 개의 50%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루블, 즉 135억 미화 달러 규모입니다. 극동의 선도 개발이라는 과제 수행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선박 건조에 할당된 투자 쿼터의 양을 20%가량 늘렸으며 극동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시에는 20% 규모의 보조금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극동 지역의 기술 발전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한국, 중국, 일본의 현대식 조선 기술을 유치하고 세계 유수의 선박 장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화 요건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건조하였고 선박 장비는 완전히 외국산을 썼습니다. 현재는 민간 선박을 건조할 때 현지화 정도에 따라서 유연한 점수 제도, 즉 채점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조선소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정책을 국가의 지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업 중인 어선들이 실제로 매우 낡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교체 작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5쪽을 봐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어선의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생산 능력이 러시아업 전체 발전을 막는 병목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초를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 어선은 성수기, 주로 성수기에는 북부 지역에서 명태와 대구를 잡고 극동에서는 명태를 잡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성수기에는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선 폐선 추세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이미 자체 경제구역에서의 어획 능력조차 부족해집니다. 러시아 업이 앞으로 발달해서 확산되고 낙후된 업 시설이 개발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고효율 선박이 부족한 상황과 이용 가능한 생물 자원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러시아 연방의 손실은 매년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운행되는 어선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러시아 어선의 총 수량은 약 1,500척입니다. 연방어업청 자료에 따르면 어선의 평균 수명은 30년을 초과했으며 일부 유형의 경우 규정 수명이 24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40년 가까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증가하고 성급 요건에 따라 선박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운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받은 커덕 톤당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당 기업들도 선박 현대화에 크게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노력과 어선을 현대화하려는 기업의 열망이 이 문제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 billion dollars США. 러시아 조선소에서 이미 건조 중이거나 투자 쿼터 메커니즘을 이용한 건조가 발주된 어선이 지금 118척입니다. 118척입니다. 총 비용은 37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대형 트롤 어선입니다.
Но в целом Слайды 6쪽을 봐주십시오. 이 미라봄 러시아 조선사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어선 군도가 진행되고 있고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만큼의 어선 발주가 진행되는 것은 러시아 전체에서도 세계 수산업과 세계 조선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На слайде приведено сравнение уровня маржинальност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선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인간선과 기술선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런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세계 전체 조선 기업의 의미가 담길 만한 기회입니다. 슬라이드 7쪽을 보시면 건조 비용이 거의 동일한 그룹의 선박의 가운데 마진 수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선박 건조를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과 조선소 생산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장 330m, 너비 60m의 VLCC급 유조선 같은 초대형 운송 선박과 전장 100m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기술선, 예를 들면 공장형 트롤 어선이나 그란 선박, 여객선 같은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중 톤수가 50배 차이가 나는데 기술적 한 척을 건조할 때 마진이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할 때보다 8배에서 13배 높고 하중 톤수 단위당 마진은 기술선 소형 선박이 400에서 650배 높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술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한 투자 금액은 VLCC급 유조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보다 최대 50배 적습니다. 또 на слайде 8 и 9 приведены данные, касающие российского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рынка. Слайд 7쪽에서 정교한 기술을 이용하는 선박 건조 마진에 대한 일반 데이터, 주로 유럽 데이터를 제시했다면 на рыболовные суда. 슬라이드 8쪽과 9쪽에서는 러시아 조선 시장에서 그런 기술선을 건조할 경우의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어선 건조 가격을 아시아 조선소 가격과 비교한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압염 탄카 페르시 540m³. 슬라이드 8쪽에서는 펠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계좌비선 프로젝트 03070 루시라는 이름인데요. 그 루시의 건조 비용과 동일한 크기의 RSW급 탱크를 가진 같은 크기의 어선 건조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루시의 치수는 전장이 50.4m, 너비가 12.53m이고 부피가 450m, RSW 탱크가 장착되어 있고 듀얼 엔진은 1200kW. 건설 비용은 2126만 달러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RSW 탱크가 장착된 선미 트롤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한국 조선소 세 곳의 평균 건조 비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치수가 전장이 58.7m, 너비가 10.6m이고 RSW 탱크 부피가 450m, 주요 엔진이 2200kW이며 평균 건조 가격은 1090만 달러입니다. 중국에서 유럽식 설계로 RSW 탱크가 장착된 선미 트롤 어선을 건조할 경우 치수가 전장 52.46m, 너비가 13m, RSW 탱크 부피가 615m, 주요 엔진이 2200kW인데 중국 조선사 두 곳이 제시한 평균 가격이 1000만 달러입니다. 러시아 연방과 한국 조선사의 선박 건조 기한에서도 3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롤 어선의 주요 장비 비용이 계좌비선의 비용보다 120만 달러 이상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더라도 이 장표는 러시아의 선박 건조 비용이 한국이나 중국 비용보다 두 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 9쪽에서는 러시아 선박 건조 가격을 유럽과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공장형 트롤 어선 건조 가격이 비교됩니다.
потенциально могут обеспечить маржинальность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м рынке. 30%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러시아 조선사의 선박 건조 가격이 매우 높기에 다른 조선 시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선박 건조 마진이 보장됩니다. 코리아스카모 к российскому рынку.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조선 시장의 특징 중 하나이자 매력이기도 합니다. От 2018 года в течение 15 лет. 물론 분석을 통해 비슷한 비교를 해보면 각 부문 선박에 대한 수요량도 의미를 가집니다. 러시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플라이드 16을 참조해 주십시오. 2018년 USC 러시아 통합조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15년 안에 러시아에서 어선 640척을 포함하여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선 1000척을 건조해야 합니다. 2030년 조선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1640척의 어선을 포함해서 총 2000척 정도의 기술선을 건조해야 합니다. 어선 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30 발전 전략이 저개발된 해양 자원 개발을 모두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경제구역 및 국대업 공회에서 연간 어획량을 740만 톤, 즉 현재 수준의 1.5배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선 건조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До 2030 года, что связан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 дефицит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х верфей. Как же быть с остальными старыми судами, ведь сейчас их,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ранее около 1500 Что касается дефицита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х верф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оссия, тем боле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тсутствует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х верфей. 앞서 말씀드렸듯 어선 수가 1500척 정도 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선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큽니다. 조선소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전체 러시아의 특히 극동에는 슬라이드 10쪽에서 제시된 주문량을 수주할 조선 역량이 부재합니다. что существующи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е мощ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USC, 즉, 러시아 통합조선공사 Алексей Лахманов 사장의 말에 따르면 공사는 이미 현재 앞으로 15년 동안 작업할 주문량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러시아 조선소의 작업량 및 기타 여러 재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러시아 연방의 조선 능력은 이러한 유형의 선박 건조 주문을 25 내지 30% 이하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대식 조선 산업을 국동에 창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운영되는 선박 수리 업체에 최신식 조선 기술을 도입하고 그런 기술을 소유한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형 조선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신식 조선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국동으로 유치하는 것은 국내 시장의 일부와 기술을 교환한다는 세계적인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어선 건조 시장에서 어떤 방법론이 통하는지 건조 물량 118척 중 1단계 건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Нетрадиционный дизайн для основной массы заказчиков стал символом современности. Это хорошо видно. Как показал анализ, они настольк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заказчиков, даже при худших общепроект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ах таких проектов российские заказчики предпочитают именно такие суда. 11쪽에서 명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под инвест-квоты. 분석을 해본 결과 именно и 선박을 러시아 고객들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여겨서 그런 선박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설계되었거나 기술적 사양이 썩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객은 그러한 선박을 선호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포트제로 발주된 버선의 상당 부분이 선택과 비전통적인 형태로 발주되었습니다. 둘째, 러시아에서 건조 중인 어선에 대한 장비 공급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부 특수한 사례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펴고 본다면 남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남의 설계에 장비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러시아 수산 기업들은 장비를 패키지로 공급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장비를 패키지로 공급받는 선박이 약 30척 건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장비를 사용하는 선박의 독창적인 설계가 주는 매력은 장비의 판로, 나아가 한국 장비를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보장하는 길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제안을 하신다면 러시아 시장에서 성공은 보장됩니다. имеетс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хотелось бы 또한, пояснить, что именн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아니라,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ились, хотя сохранили еще в период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혁신적인 어선 또한 국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Школ в СССР в области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удов. Но и были развиты уже 이와 관련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극동은 어선 설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소련 시대에 이미 뿌리를 내려 성장했고 소련에서 선박 설계 및 건조와 관련하여 가장 저명한 연구소 중 한 곳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된 시기에도 가장 수준 높은 전문적인 어선 설계 역량이 우리 극동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극동 설계 기업은 기업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선박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를 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또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해외 동급 선박을 훨씬 능가하는 가장 효율적인 어선 설계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슬라이드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광범위한 전망과 폭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요소, 즉 현대식 선박 설계와 최신식 조선 기술이라는 상호작용이 증폭하여 폭발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 발주사에게 세계 최고의 가격과 납기 기한을 가진 선박이라는 전례 없는 도발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지향점입니다. 저는 한국 파트너를 위한 러시아 조선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발표문의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형태의 조선 분야 협력은 러시아 연방의 장기적 국가 정책과 러시아 정부의 조치로 보장됩니다. 둘째, 여기 러시아에는 어선 건조 물량이 특이할 정도로 많은 시장과 기타 기술선 시장이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 연방의 조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넷째, 러시아 연방에서 어선을 건조하면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얻기 힘든 아주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선 디자인, 즉 독특한 설계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섯째, 러시아의 어선 설계 능력과 한국 최첨단 조선 기술 및 장비를 결합한다면 러시아 시장에서 독보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